드리블 원 스트라이크. 오그 몸쪽 돌레풀로 하는 오재환입니다. 오재환 선수가 조금 전 상황 완벽한 안타성 코스의 타구였는데 박용택 선수에게 잡혔고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네, 뭐 오재환 선수는 그럴 수는 있죠. 위협 수면 어, 놓칩니다. 투자 올생, 투자 올생. 아, 오늘 뭐 양 팀 다 오늘 실책이 글쎄요. 오늘 정말 키포인트는 오늘 실책입니다. 예. 자, 오늘 특히 유격수 쪽이 핫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부터 그렇게 됐고요. 네. 6-4-3 병사타 코스로 그렇죠. 봤습니다만 허성민 선수가 이것을 단번에 지금 잡아낸 이후에 놓쳤습니다. 더블 플레이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 노어질류로가 됐어요. 예. 오늘 경기 또 한 번의 큰 변수가 됐군요. 박용택 선수는 병살타를 생각했습니다만 1루까지 살아나갔습니다. 어, 지금 내야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예. 어, 상황이 계속 지금 그, 타이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실입니다. 3루수 펀트하고 투수 잡았고 타자주가 1루에서 1루 아웃됐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 2루. 아, 지금 이대형 선수 번트를 아주 잘 됐습니다. 예. 또 임재훈 선수도 그 번트 처리를 아주 지금 매끄럽게 잘 처리를 했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이대형 선수가 워낙에 다리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살 수도 있거든요. 예. 투수 임태훈 잡았고 타자 이대형을 처리했습니다. 조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대형. 자, 지금은 이제 한정 선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고의사구를 걸리겠죠. 네. 지금 이준영 선수도 이 타격에서 자기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포사업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정 선보잖아요. 네. 자, 이준영 선수는 고의사구로 출루. 사구 떨어진 전하고 투수길 넘겼고 앞선자 1루 아웃 타자 1루에서 아웃됩니다. 4-6-4의 병사타. 결국 LG 트윈스는 5-5 상황. 득점을 만들지 못한 채 두산 베어스의 정규인이 마지막 공격 기회 9회 말로 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실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1-2간 1루스 백핸드로 잡았고 직접 페이스 박스입니다. 원아웃. 아, 지금 어려운 바운드인데 예. 오전 선수가 핸드링이 참 좋았습니다. 예. 투볼 투 스트라이크. 5구 스윙 3진 투아웃 풀카운트. 6구 3진 90의 손은 올라갔습니다. 10회 초 LG의 공격을 3점 엄퇴로 마무리 짓는 두산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10회 말로 가시죠. 잠실입니다. 4구 2루수 허경민 잡아서 처리합니다. 원아웃. LG는 4월에 연장 승부 3번 있었고 1승 2패. 두산은 1무를 연장 승부 끝에 거둬들였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출루한 오지환입니다. 볼넷 다음에 그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1루타를 때려냈거든요. 예. 4구 멈췄습니다. 8구 연속해서 볼 두 타자 연속 볼넷 출루.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높은 바운드 2루수 잡았고 타자 주자는 1루에서 처리. 앞선 주자들은 모두 앞선 그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벤치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직전 타석에서 고의사구로 출루했던 이진영. 2사 주자는 3루 2루 1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결국 두산은 이진영 선수를 9회 초에 이진영 선수와의 승부를 피한 이후에 정성으로 선택했고 경찰차를 그렇죠. 이끌어내면서 실점 없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 선택은 참 옳았고요. 지금은 제구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말루를 채우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차피 1루가 비었기 때문에 네. 계속 어려운 볼을 하면서 이제 그 이진영 선수의 반응을 끌어내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예. 현재 세이브 부문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는 프록터가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바깥쪽. 좋은 볼 안 주죠. 예. 계속 어렵게 가면서 이진 선수가 반응을 하기 기다리는 거죠. 예. 두산은 프록터, LG는 봉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 선수는 그만큼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면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자,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져 안타. 3루자 홈인 2루 주자 3루로 홈으로 이진영 2타점 도시타. 단숨에 두 점을 뽑아낸 LG 트윈스 7대5. 승부의 흐름이 여기에서 깨지는군요. 아, 이진영 선수가 여기서 해줍니다. 두 점차 앞서갑니다 LG 트윈스. 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승부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예. 지금 1루가 비었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걸릴 수도 있다. 예. 무조건 어려운 볼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진 선수가 그만큼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면서 지금 볼을 지금 사실은 임태훈 선수가 실투입니다. 예. 예. 지금은 체인지업 볼인데 낮게 던지려고 했는데 그 볼을 지금 실투가 되면서 이진 선수가 잘 넣어서 때렸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웃카운트 원아웃을 잡은 이후에 두 타자 연속 볼넷. 그것이 임태훈과 두산행의 화근이 됐고 반면 이진영 선수는 오늘 안타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임태훈 선수가 나름대로는 버리는 볼로 던졌는데 예. 그 볼이 실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주자 양영동 선수가 들어왔고 이진영 선수는 오늘 물론 1안타입니다만 그 1안타는 1안타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4타수 1안타. 타자 출신입니다만은 가장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가장 아주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걸 때려야 될지 말아 참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1루가 비었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거의 볼성으로 유인구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태훈 선수 입장에서는 무리한 승부를 가져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낮게 떨어지는 볼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 볼이 실투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실투가 된 볼을 놓치지 않고 이진영 선수가 때려내는 게 참 대단하다는 얘기죠. 예. 이진영 선수의 이번 시즌 20타점째가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오늘 경기 연장전 접전에서 중요한 순간에 왔던 2타점 원볼 투 스트라이크. 3루축 벗어납니다. 뭐 안타는 못 때려내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결정적일 때 필요할 때 한 방에 때려주는 거거든요. 중인 예. 타자는. 다시 한번 보시죠. 밀어 때리면서 깨끗한 좌전 안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2루 주자 오지환과 1루 주자 박용택, 3루 주자 오지환과 2루 주자 박용택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던 이진영. 이제 LG의 마무리죠. 오늘 경기 LG 투수 여섯 번째 투수 봉준근입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지금 봉준근 선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 먹힌 타구 우익수 양영동 잡아냅니다. 원아웃. 그렇군요. 원바운드볼. 결국 방망이 돌면서 아웃카운트 투아웃제를 만들어내는 봉준근입니다. 부산전 등판 봉준근 몸쪽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정수민의 안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 몸쪽 연속해서 볼 3개째인데요. 4구 한복판 약간 몸쪽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3볼 1 스트라이크. 5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골라 나가려고 했던 허경민. 6구 삼진. 잘로는 1루. 오늘 경기 20시 53분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LG 트윈스는 오늘 7대5 승리와 함께 최근 기분 좋은 4연승 이번 시즌 첫 스윕. LG의 상승세는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